밀어내가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논란을 빚은 유업계 밀어내기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정부가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 단지가 최고 35층에 중앙녹지공원을 갖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는 금통위와 옵션 만기를 앞뒀지만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3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포인트 상승한 1956.4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닥 지수도 이날 3.01포인트 오른 576.70의 거래를 마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는 소식에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 중국 경제 지표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196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옵션 만기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해 상승폭을 소폭 반납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날 외국인이 2628억 원 순매도 했지만 개인이 1828억 원, 기관이 894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7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이 2.75% 오른 것을 비롯해 건설업, 금융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료, 정밀, 섬유위보, 원수창고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0.33% 하락한 148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친 것을 비롯해 기아차, 삼성생명 등이 하락했지만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포스코, SK텔레콤, NH 등은 상승했습니다. 이날 남양유업은 불매운동 파문에 따라 장중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며 황제주 자리를 내줬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되돌리며 전날보다 1.76% 하락한 100만 3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보이면서 오늘 증권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투자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증권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2.75% 올라 전 업종 지수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날 우리투자증권이 전일 대비 6.19% 올랐고 하나투자증권도 4.83% 급등했습니다. SK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 동양증권 등 전일 대비 3% 이상 올랐습니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재고 방안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우리투자증권이 특정 사업 부분의 분사 허용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분리 매각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우리투자증권은 사업 부문별 분리 매각으로 매각 가격을 극대화하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주가 순 자산 비율 1배 미만인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민영화 방침에 큰 영향을 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강화했던 신용잔액 기준이 다시 자기 자본의 40%로 복원된 것은 키움증권에 가장 큰 수혜가 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론 대우증권연구원은 키움증권의 자기 자본은 8천억 원가량으로 현재 신용잔액은 자기 자본의 38% 수준인 3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번 신용융자 규제 완화로 약 2,600억 원의 추가 여력이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가 연내에 NCR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선정 시 NCR 400% 이상이어야 건전성 최고점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업 대출에 나서지 못했던 대형 증권사들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너무 긍정적인 시각을 견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장효선 삼성증권연구원은 정부의 증권업 육성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효과 확인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대금 부진 심화, 회사 간 무모한 과당 경쟁 지속 등 근본적인 펀드멘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증권주가 반등하기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논란을 빚은 유업계 밀어내기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제조감시국 등에서 3개팀을 구성해 서울우이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대리점 관리 현황을 비롯해 마케팅과 영업 관련 자료에 대한 집중 조사 중입니다.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 중이며 전체 유업계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근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한 내용을 담은 음성 녹취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키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동맹 60주년에 맞춰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은 아태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 단지가 최고 35층에 중앙녹지공원을 갖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공공건축가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해 단지 계획과 디자인을 구상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지역에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84개동 9,510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조합원과 일반 분양 주택이 8,178가구, 소형 임대주택이 1,332가구이며 내년 1월에 착공해 201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주변에 공원 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단지 내에 길이 1km, 폭 50m의 중앙녹지공원이 조성되며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돼 잠실과 가락 석촌동 주민이 가락시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부실한 중소형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형 업체들도 실적 부진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기준 자산 100억 원이 넘는 24개 대형 상조업체 중 지난해 영업이익을 낸 곳은 한 개사에 불과했습니다. 대형 상조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으며 여러 업체들이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이나 기업 존속 불확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형 상조회사는 부채가 자산의 두 배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상조는 자산이 376억 원인데 부채는 919억 원이었고 일부 업체들의 과다 경쟁과 방망 경영으로 인해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719건이었으며 올해도 증가 추세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에도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만에 상조 서비스 피해자 구제 신청이 120여 건 접수됐습니다. STX 등 대기업 부실과 가계대출 연체로 올해 들어 은행권의 부실 대출은 2조 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6개 대형 시중은행의 부실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현재 1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11조 6천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들 은행의 대출 규모는 전체 은행권의 75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권 전체로는 약 2조 원의 부실 대출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부실 대출 중 전혀 회수할 가망이 없는 추정 손실 대출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추정 손실 대출은 지난해 말 2조 1천억 원에서 지난 3월 말 2조 7천억 원으로 3개월 새 6천억 원, 약 25% 급증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STX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여신에서 큰 손실을 본 데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난 탓에 부실대출이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실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은 막대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STX 그룹 회생을 놓고 일부 채권단이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서민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자율협약을 추진 중인 STX 그룹에 대한 지원을 놓고 채권단 사이의 의견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STX 채권단은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STX 계열사에 대해 자율협약을 통한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STX 지원에 필요한 자금이 연내에만 3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자율협약을 신청한 STX 계열사 채권단 회의에서 자금 지원 방식을 놓고 채권단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STX 지주의 경우 오는 14일 회사채 2천억 원이 만기 도래하는데 일부 채권단에서 기업의 회사채까지 갚아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한 겁니다. 개인의 투자 책임인 회사채를 은행들이 갚아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건데요.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예금보험공사도 아니고 회사채를 대신 갚아줘야 하느냐면서 STX 측이 회사채 투자자를 설득해서 은행들의 지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채권단이 STX 지원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결국은 돈 문제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지원해야 할 금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은행들이 쌓아야 할 충당금도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TX 그룹은 올해 운영 자금으로만 1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연내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도 9,800억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STX의 유동성 위기로 채권 은행들이 쌓아야 할 충당금은 8,4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세 가지 항목만 합쳐도 채권단은 3조 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때문에 STX 지원을 놓고 채권단 간 갈등이 극심했던 성동조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동조선의 경우 지난 2011년 말 유동성 위기를 겪자 신규 자금 5,5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놓고 채권단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국민은행이 채권단에서 탈퇴를 했었는데요. 이 같은 일이 STX 채권단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당시에 국민은행이 성동조선 채권단에서 탈퇴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국민은행은 지난 2010년에 자율협약을 체결했지만 업황 전망 등을 볼 때 성동조선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은 회계법인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높았고 조선업황도 2014년이 돼야 좋아질 것으로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STX 채권단이 부담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선이나 엔진, 중공업 등은 하나같이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어서 업황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의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갔던 성동조선은 그 이후 지금까지 매년 7천억 원가량의 운영지금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STX 그룹은 성동조선에 비해 회사 규모도 크고 회사채 발행 물량도 많습니다. 만기 도래 회사채 지원액과 신규 운영 자금 지원, 충당금 적립액 등을 합치면 채권단이 부담해야 할 자금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다는 겁니다. 네, 그룹을 살리는 것은 좋겠지만 실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일 것 같습니다. 채권단이 자율협약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채권단이 자율협약에 동의하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바로 STX 그룹에 대한 보증 문제와 충당금 적립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STX 그룹의 금융권 여신은 보증액이 7조 원으로 대출액 5조 원보다 훨씬 큽니다. 이 보증액은 STX 그룹이 선박을 건조하거나 공사를 수주할 때 은행이 보증을 선 금액입니다. 그런데 STX 그룹이 회생하지 못해 선박 공조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은행들이 이 보증액만큼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7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채권단이 자율협약에 합의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충당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자율협약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여신에게 7%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되지만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에게 20%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은행권의 STX 그룹 여신 규모가 12조 원가량이므로 워크아웃 신청 시 무려 2조 4천억 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저래 은행들만 골머리를 앓는 형국입니다. 네, 경제부 서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 뛰어듭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의 콘텐츠 스토어 삼성허브 내에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삼성뮤직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시작 시기는 다음 달 1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운로드보다는 스트리밍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며 월 정액 스트리밍 가격을 6천 원 안팎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라면 시장 부동의 1위인 신라면의 아성이 짜파구리의 합동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봉지라면 5개 입 기준으로 매출 상위 3개 라면인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의 판매 순위가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이는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서 짜파구리가 소개되면서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판매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이 중국인 쇼핑 적택에 크게 늘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드위크를 맞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 결과 외국인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49.7% 신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점 기준으로 중국 1년카드 매출은 143.8% 늘어난 반면 일본 JCB카드는 23.8% 감소했습니다. 매출 상위 10개 브랜드를 보면 중국인들은 MCM, 까르띠에, 바쉐론 콘스탄틴 순으로 많이 구입했으며 일본인은 루이비통, 까르띠에, 프라다 순으로 명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3대 편의점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점주단체 연합회인 전국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수가 15,000여 명에 달하는 전편협이 불매운동을 공식 선언한 만큼 남양유업이 받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편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양유업의 폭언과 제품 강매를 비인륜적이고 야만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국민 사과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5월 8일 센 경제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